만약에 내년에 제가 윤은혜 씨 섭외에 성공을 한다면은. 잠시만요. 이게 일단 네.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때는 네. 모두 상대 후보가 뭐 내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네.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건데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지금,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아니, 제 공약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. 본인의 공약을 저는 그러니까. 아! 저는 어야지 공약이라 익스큐즈를 한번 익스큐즈를 섭외는 가능을 한 건지 아 섭외를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예! 일단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윤은혜 씨 나오는 게 싫어요?